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그랜저입니다. 이 차량 2010년식 약 8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은 4.7mm 정도 나오네요. 6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는데요.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대편 겉면에 약간 벗겨진 부분도 있지만 터지지는 않았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현가장치 코일 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고요. 바디 프레임 보시면 언더코팅 잘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시면요. 엔진 오일 팬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 흔적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바퀴 쪽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웜기어도 깔끔합니다. 볼 조인트들도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대편도 역시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9mm 나오네요. 7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70%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3,5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뚜껑 열어서 스티어링 휠을 확인해보면 거의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있는데요.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어서 보시면 깨끗하게 거의 가득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미션 쪽도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고 있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이고요.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84,270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보시면요. 왼편으로 하이패스 기기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정면에 룸밀러 앞쪽으로 블랙박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더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면 기어봉 앞쪽으로 열선 시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운전석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앞쪽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도 깨진 부분 없고요. 센터페이셔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합니다. 기어봉과 핸들도 보시면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시트도 보셨을 때 찢어진 부분, 손상된 부분 없이 오염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보시면 깨진 부분 없습니다. 다만 자세히 보셨을 때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범퍼와 그릴 부분 큰 파손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 오셔서 휠 상태도 보시면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프론트 휀더 보시면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준수한 모습, 리어 휀더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오셔서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도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고요. 프론트 휀더까지도 준수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그랜저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고요.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 조건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